생길까 말까. 강동원이었어요. 메롱 강동원이지. 강동원 맞죠? 아 오늘 이게 부산에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시원해요. 나한테 딱 좋지 뭐. 아시는 분들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데 국제시장 이쪽에 단팥죽 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몇 집 이렇게 모여 있대요. 단팥죽 집이. 아, 단팥죽 골목이죠. 국제시장에 단팥죽 골목. 팥죽 골목. 이게 부산 시장에 보면 무슨 골목, 무슨 골목, 무슨 골목. 여기는 단팥죽 골목. 아 날씨 좋은데 단팥죽 먹기에 딱 좋은데. 아, 달큰하고, 야 뭐야, 어우. 안녕하세요 어머니. 뭐야 이게 지포라. 군밤이에요? 군밤. 오, 야. 하나 먹어봐야지. 아, 고양이 생선가게 못 지나가도 거 군밤이 아니잖아요, 이번에. 아니, 초입에 다 있더라고. 저 어떻게 지나가? 하나 드셔가지고. 우와, 맛있겠다. 잘 먹어, 잘 먹어. 왕이야. 엄마, 그러면 군밤 한 봉지만 주자. 엄마,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이건 오징어는 얼마예요? 또 오징어도 하나 주세요. 아, 저기다가 이게 그거 알지? 비가 이렇게 오면은 이상하게 이게 무슨 음식이든 냄새가 좀 진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.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게 참, 이거 버터 냄새. 어우, 바다 냄새. 이게 냄새가 진하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. 버터요. 아, 바다가 아니고 버터. 아, 죄송합니다.